나는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나중에 꼭 우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주변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 자신을 조금 믿다 보니까 꼭 우는 날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잘 살아낼 거라고 나 자신을 조금 믿고 가시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웃는 날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 힘들 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연궁 수정아씨입니다. 용궁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화연궁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화연이라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본명으로 만났죠. 자기가 간절함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화연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인성이에요. 왜냐하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자기가 아픈 세월, 먼 세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래저래 동서사방 뛰어도 다니고 또 물불 안 가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기 어떤 시련이 오고 위기가 닥쳐도 힘들어도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는 자식 하나 지키고 바라보고 신령님 모시고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 나의 사견? 사견으로는 참 괜찮은 아이다. 누가 세상에서 질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정말 그거를 위기를 극복하는 아이다. 그리고 신령님 제자가 돼서 아 버리지 않는구나 신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구나. 함부로 신을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구나. 어진 제자구나. 어진 사람이구나. 그게 심성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자기 사람이라면 지킬 줄 아는 게 화연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고생한 얼굴이야. 솔직히 따지며 뭐 무당이다 제자다 이거보단 사람 나와서 사람 냄새가 나서 저는 화연이를 그렇게 사견?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맞췄어? 응. 학원 갔다가 첫 번째 학원 가는 게 수학이야 영어야? 영어. 영어 학원 갔다가 오면 몇 시야? 영어 끝나면은 3시 40분. 3시 40분? 들으면. 아드님이 계셨어요? 네, 애기 있어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 큰 아들이 계셨구나. 목소리 되게 해맑죠? 목소리가 너무 착한 아이라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그쵸? 어릴 때부터 조금 애어른처럼 엄마를 되게 많이 이해해주는 아이예요. 우리 애기가 조금 아파요. 돈도 돈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애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먼저이라서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충격받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만의 이렇게 아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제 탓이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가서 또 챙겨놓을 거 챙겨놓고 또 와서 또 기도할 거 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힘드시겠다. 안 힘들어요. 피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 니 와봤다 애가 계약하러. 어 아니 안 와봤어? 트윈스 못해. 여기 카메라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우편함이 어디 있지? 네? 우편함? 우편함이요? 어.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이번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요? 네. 아. 주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사 가시나 봐요. 응. 아. 신당을 옮겨서 옮기기 때문에 차와요. 그래서 주소를 옮겨놔야 돼서. 어, 아, 축하드려요. 진짜. 잘 돼서 가는 거예요. 아, 요즘 바쁘시네. 엄청 바빠요. 덕분입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같이 먹어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운전 조심해. 사랑해요. 끊어. 네. 엄마들이랑 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강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게 누구 어느 엄마나 여느 엄마나 다 똑같을 건데 우리 애기가 아프잖아. 그 아픔을 또 제가 안아서 사랑으로 안아서 다 낫게 해주고 그렇게 여느 엄마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엄마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간다. 알겠습니다. 이제 단지 걷어 나와서 아마 더 그럴 거야. 그 이제 편안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의 작은 아버지가 그 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 한 시간요? 아. 어... 있으면서 먹고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꿈에 떠요. 저것도 다 만든 거예요. 연밥 저거. 와. 전 해가지고. 저거. 아 저. 누구? 저 빵도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사 이거를 이것만 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큐트. 제 금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검사 예약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한 달 정도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전화점사는? 전화점사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약을 미리 하셔서 날짜, 시간 이렇게 정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하면 바로 조율해서 해드려요. 이뻐지는 게 꿈이거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형해야지. 요즘은 성형하면 개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생긴 대로 살게요. 지금 인기 많으시잖아요. 저요? 아니 그 많이 이뻐라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 용구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최근 들어서 되게 더 많이 바빠졌고 감사하죠.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 그렇지 않나요? 인정.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이 사용되는 문서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귀중하게 얻은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내버려줘요. 이게 구청에 들어가면 아무리 외웠다 해도 안 되거든요. 실전에 탁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멍청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이번 연도에 이거 첫 그거 받으면서 되게 이걸 뽑았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거기 계신 할아버지가, 장군 할아버지가. 야, 너 진짜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꼬바라 이러면서 진짜 좋은 거 뽑았대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잘 뽑아서 그런지 엄청 잘 되고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숙제 조금 챙겨놔. 나중에 엄마가 가서 해줄게. 봐줄게. 사랑한다. 사랑해. 아니 똑바로. 사랑해. 아니 사랑해를 말해야지. 사랑해. 나도. 끊어. 응. 엄마 덕분에 도은이가 그래도 많이 치료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 늘 감사하죠.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해서든 자식 끌고 가려고 아등바등 하는 그 모습에 신도 움직이고 조상도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내 자식 난 몰라라 하고 말로만 그러는 엄마였으면 나도 안 그랬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남의 자식은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또한. 네. 아니, 시간 내갖고 중간중간이라도 피곤하더라도. 네. 잠 몇 시간 못 자는 것도 아는데 네. 그래도 그게 엄마로서 해야 될 자리고 네. 엄마의 마음 알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기다려주죠, 의젓하게. 감사합니다. 알았어,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 네. 밥 챙겨 먹어, 중간에. 네, 사랑합니다. 알았어, 전 나눠도 먹고. 알겠습니다. 알았네. 네. 커피 줄게. 커피 줄게. 네, 좋아요. 정화영.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날 이 커피 못 먹어가지고 아쉽다. 근데 그거랑 또 맛 틀린 거다? 예, 근데 그 전에께 너무 그거 뭐가 다른 거? 응? 하려는 걸 어제 못 하신 거예요? 네. 그 같이 오신다는 거? 3시. 3시. 안 오셨어? 여기서 보기 해가지고 절대로 누군가가 동가와 도본인 안 도와준다. 일단 희망의 빗줄기를 할머니가 내려주셨으니 마음이 여리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여리시죠. 네, 이제 저도 점사를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약간 건드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좀 뭔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적으로. 그래서 점사도 이제 정확한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후조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불은 어떻게 잘 봤거든? 이거
어떠신가요? 뭐 일사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어떤간에 일사 점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점사요? 다른 데보다 솔직히 속이 시원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아, 속이 시원하게? 예. 어떤 점이 일단 다른 데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시거나 네. 그러니까 제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데 여기 선생님은 그냥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속을 들키는 느낌? 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요? 만족도가 없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10점 10점이요? 10점 만점에 10점 11점 11점 해야지 11점 동빈이 무서워요. 해놓고. 뭐지? 이러면서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예요? 네. 딱 생각날 때 뭐 네. 문자가 오거나 그러시나요? 네. 아니면 제가 딴 생각을 할 때 흔들릴 때 솔직히 갑자기 뭐가 이 사람이 탁 떠올라 그러면 제가 메시지로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 저 혹시 뭐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무당이거든. 잘 맞추시고 뭐 못 맞 다 잘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맞출 때마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약간 이런 거. 손님들 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와 엄마 감사해요 이러면서 저 인정받았잖아 그래. 우리 하면 나 잘했지 칭찬해줘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배움이에요. 재밌어요. 요즘 너무 재밌어요. 요즘요? 더 재밌으시겠네. 요즘 바빠가지고. 네 바빠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류들이 딱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류도 만나보고 이 일하면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네? 뭐 의사도 보고 변호사도 보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 세상 제가 뭐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 그런 쪽으로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사람이 또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공부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 네. 오늘 바쁘시네. 그러세요. 아니 얼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무섭다해가지고 이런 데 처음이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무섭다. 와가지고 신도됐어요.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네. 용군TV 사랑합니다. 좋네. 간장. 굴소스. 이거. 그리고 깨. 깨? 밥 비벼먹고 그러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안 해놨어, 내가 오늘은. 8-9년 됐거든요. 8년, 9년. 네네. 근데 그 전에 정말 장사가 진짜 코로나도 없이 정말 장사가 잘 됐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내 피부에 이렇게 뭐 꼬맬 일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임이 많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다. 네네네네. 그 내가 조금 그런 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부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입금 네. 해주시면 되고. 예쁘게 짜주세요. 오늘도 신혼님한테 가는 거니까. 왜요? 갑시다.
갑시다. 요 앞에 오륵도로 꼭 오빠, 아 오빠란다. 용구장님 저한테 동생인데. 아씨 그 아씨 동한다고 제가 요즘 되게 머리띠 안 끼고 다니는 머리띠도 끼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닦고 다니고 맨날 할머니처럼 쪽지고 있다가 지금 이쁜 컨셉 잡고 있구만. 수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하시면 바로 수정망구로. 수정망구 괜찮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는 저를 이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나만의 방식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게 목표야. 늘 항상 자기 부족한 게 있고 손님들한테 뭐 들어오면 엄마 먼저 늘 얘기를 해서 이제 늘 그러지 집부터 챙겨라 그리고 다음에 엄마 챙겨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놓쳐질까봐 이 행복이 지금 이 안정감이 그리고 지금 이 신령님 모시는 기쁨이 어떻게 보면 감동이 이런 게 좀 다시 또 울거푸처럼 팍 하고 사라지진 않을까봐 이게 좀 불안한 게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제가 수면제 아닌 수면제 진정제 아닌 진정제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성숙됐어. 그리고 엄청 많이 힘들었던 세월 속에서 자기가 많이 또 성숙이 됐고 그리고 많이 또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디 내놔도 이제는 뿌듯할 것 같아. 아직까지 할 일은 남았지만 길죠?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아 엄청 잘 보냈죠. 주말도 잘 보내고 신도님들도 이렇게 왔다 가시고 손님들도 이렇게 왔다 가시고 아직 그 일사 때문에 남은 일이 있어서 또 거기 이제 제가 집에 잠깐 방문을 해야 돼요.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눈 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지 신호네요. 서야 할 때는 잠시 서고 달려야 할 때는 또 달리고 출발선에 잘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궁 수정아씨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부산에 오시거나 또 부산에 사시는 분들 또 주변에 경남 또 멀리 계셔도 문의 주셨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화이팅하는 하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 되었다고 해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서로를 또 조금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다 만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항상 이렇게 힘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용군TV 화이팅! 수정아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아도령입니다. 용군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요. 열심히 기도 다니고 손님 보고 또 그 땅에서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뭐 저도 무당의 삶이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더라고요. 별 게 없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단지 기도 가는 게 장소가 틀리니 그 마음과 그 뜻이 틀릴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해요. 굉장히 고지식해서 한 가지밖에 몰라. 어쩔 때는 저희가 좀 놓치고 가고 막 이렇게 엄마 보필할 때 좀 모르고 지나간 거를 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엄마 아프시고 엄마의 챙겨야 될 거 그런 거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섬세한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거다 싶으면 그거 한 가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사람을 열심히 빌어야 돼 싶으면 죽을 만큼 빌으시는 분. 멀리 못 가고 막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신도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언니가 힘들어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게 없어요. 한 명이 오면서 가자 가자 이렇게 해서 신도들도 그냥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 또 같이 가자 이래서 같이 오고 하더라고요. 왜 웃어요? 스킨으로 뭐 한 개 다 해결하시네요? 머리까지? 아니 남았잖아. 남았으니까 머리도 좀 바르고. 선생님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남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닥 여성스러운 게 없나 봐요. 오시면 손님도 여쭤보세요. 전 보다가도 여자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여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오해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릴 때 운동할 때부터 계속 그래서 제 잘못이죠. 조신하지 못한 여자 하지 못하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죠. 밥을 주면 다른 고양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애기여서 저렇게 놔두면 죽는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죠. 근데 누가 키울래 막 이랬는데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로 홀랑 깐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당첨됐대. 근데 전 고양이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길냥이 있으면 피해가고 절대 고양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겨울이 없고 밥도 안 주고 너무 애기였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저 모습 같았어요. 저가 신받고 혼자 그렇게 제 모습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힘들 때 신어머니가 손잡아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얘한테 식구가 돼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어요. 똥도 치워줘야 되고 밥그릇도 씻어줘야 되고 저보다 더 비싼 걸 먹는 아이예요.
언니를 이렇게 딱 1년 동안 넘게 봤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동화 속의 그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거기에서 거북이가 느리지만 결국은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잖아요. 솔직히 옆에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느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젠간 언니가 그 느림 속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언니가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겨서 뒤에서 놓치는 거 없이 뒷바라지 되게 많이 해줘요. 아픈 몸으로 열심히 신의 길에 한 길로 외길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진짜 신도님들 그리고 엄마 그리고 동생들 철없는 동생들이죠.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늘 언니가 아픈 몸인데 힘겨운 걸 뻔히 보이는데도 동생들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프시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동생들한테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말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도와줘. 선물이 지금 떨어져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 온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매번 고맙죠. 항상 무거울까봐 본인들이 더 무거운데도 제 손에 제가 많이 들고 못 가니까 어디 기도를 가더라도 동생들이 그 짐을 더 들어주고 또 넘어질까봐 옆에서 받쳐주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 그대로 동생들이 해주고 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빨리 못 가면서도 기다려주고 고맙고 늘 고맙고 미안하죠. 근데 제가 표현을 그닥 그렇게 잘하는 성격이 못 돼서 이쁘게 말을 못 해주죠. 그래서 항상 오해도 하고 서운해도 하고 동생들이지만 신 나이로 보면 저보다 더 언니들이요. 그래서 근데도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고 따라주려고 하는 게 늘상 고맙고 감사하죠. 호박이 말려놨던 거라 향이 엄청 강해요. 선생님, 왜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도들 이렇게 빌었을 때, 이 시간에 해 뜰 때, 일출 뜰 때, 이때가 제일 많은 분들이 성구를 많이 보셔서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일단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어머니께서 어머님이 딱 기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여기 일출부로 한 번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신당에서 저희 집 마당이니까 거기서 해 뜨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보고 아니면 딴 데 기도터 갔을 때 어머니네 계사 갔을 때 보다가 이렇게 처음 나왔거든요. 이 시간에. 좋아요. 무섭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도 많네요. 선생님, 네? 왜 옥수만 버리세요? 그래도 여기 신성한 기도터고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뭐 술은 일단 냄새가 나고, 근데 옥수는 이제 맑은 물이니까 괜찮지만 소주나 이렇게 냄새도 나고 자연 이렇게 뭐 물 강에다가 소주를 뿌리면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면 우리한테 이 소중한 기도터가 닦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도통은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기도터를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는 기도터를 이제 선생님들이 막 대충 쓰고 막 지저분하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 안 하고 뒷정리 안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오픈 안 하는 기도터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또 어머니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시는 걸 보여주셔서 저희는 또 그렇게 배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우울하신 분들이라면 울어도 아프고요. 웃어도 아파요. 그렇다면 기왕 아픈 거라면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내셔서 살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저도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기분으로 살 때가 있었거든요. 한 줄 빛도 없이. 근데 살다 보니 그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빛을 보이게끔 해주는 사람이 그 기인이 언젠가는 나타날 터이니 힘내세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백령도요. 백령도요? 네.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희 오늘 가서 내일 나와요. 아.
고생, 진짜 고생하신다. 고생이 아니고 이게 즐거운 거죠. 그나마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저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고. 결혼 되신 거예요? 네. 우 해주세요. 비 좀 내려주시고. 너무 속상해요. 아, 어떻게 아쉽네요. 간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터가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 제가 뭔가 좀 더 부족한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아직 문이 안 열리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오면 뵙기를 열어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슬퍼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하도록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4점에서 5점? 어, 되게 너무 점수가 낮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버려야 될 것도 많이 못 버리고 있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나하나 아직 알아가고 있는 애기니까 제가 저한테 점수를 후하게 줄 순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0. 0이요? 0을 주고 싶어. 그 이유는 마이너스 아닌 게.
그게 100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영은 초심. 우리 청아도령은 초심을 안 잃어가는 그런 제자. 그래서 나는 영을 주고 싶어요. 가능성의 여부의 점수를 준다면 10밖에 없다 그러면 10.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자질이 있고 뭐 인간 몸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랑은 무관하게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솔직히 되게 힘들 거야. 뭐 이거 얘기해주세요. 네. 내 부탁이 하나 있다면 청아도령 애기씨 하나도 안 웃기니까 제발 제 앞에서 귀여움이라든가 유머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어질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아마 어진 제자 바른 제자 그건 꼭 빛이 날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전부터 설왕운주님을 알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정말 한결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전에도 뭔가 동생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동생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데리고 살고 밥해주고 억울한 거 다 챙겨주고 정작 자기는 손해보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면 그게 성불인 거고 정작 돌이켜봤을 때 설화공주한테 성불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참 따뜻한 무당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외형을 많이 보죠. 그 이미지가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살아온 걸로 상대의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을 겪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실 따뜻함을 찾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복잡하고 그럴 때 찾아오다 보니까 내 감정에 저 사람의 이미지를 더해서 보는 것 같아요. 조리도 그거 어딨어? 이 무 남은 거로 다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바람물 집이 났잖아. 무조건 보는 거 같아. 여기 오고 들어가 달라는 거. 그래서 센 불에 뚜껑 해놨다가 난 이거 뭐 5분만 작은 불에 해놓고. 파프리카 빨간 거 있어? 허당이야. 이거 아는 자들한테는 오지랖 떠는 오지랖 떠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공항장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 이렇게 있는 중이었더라고. 저기
그런 거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어, 그리고 나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정말 허점도 되게 많고, 그지? 그리고 허당이고. 그러고 났더니 진짜 그러고 났더니 우울증이 들어오더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네가 핑계를 삼아서 네 신딸들 때문이라고 네가 핑계를 잡고 살아가는 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 또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뭔가 본인들이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에 혼자의 뿌듯함, 겉으론 뭐 겉으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데 속에서 이 성취감과 뿌듯함과 그 기특함은 각자 살아야 돼. 가끔은 이탈도 하고 싶고, 그리고 무당이 아닌 척하고 시장도 다니고 싶고. 사람들 다 많죠. 다는 아니고 많이는 안 하고. 많은 이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에 나랑 같이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고 사대가 맞고. 그리고 저 얘기를 결국은 들고 들어가시고 혼자 다 하시죠. 그게 병인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 가는 날이어서 예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안 계시고 혼자 다 받으시고 뒷정리 다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 남들은 뭐 선생님이 직접 받으시네요 좋아하는 인이도 있지만 요즘 되게 웃기더라. 실장님이 직접 안 받는다고 이 무당 못 나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분인가 봐. 괜찮아. 불하지 않아.
잠깐 봐봐. 덩 하면 얘를 띄잖아 또. 덩 따따 덩 따꿍 덩 따따 덩 따꿍 덩 받아진 거야? 화면에 어. 인간적인 면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 이익을 따지지 않으세요. 나보다 저희를 먼저 챙겨주시고 또는 딴 사람들, 신도분들 먼저 챙기시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병원에 갔으면 좋겠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 시간마저도 저희한테 할애해 주시고 아니면 또 신도분들 위해서 기도 가시고 신도분 위해서 빌어주시고 그러시느라 엄마 몸을 일단 못 챙기세요.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여기 평면이야. 굴뚝이야.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죠. 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되게 빠르신 분이거든요. 직성대로 막 가셨을 텐데 저 때문에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되돌아보시고 또 언제 넘어질까 봐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되돌아보고 가시는 그 모습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하고 그거나 거기다 거는 거랑 뭐가 죄송한 마음이 더 크고 감사한 마음이 아주 크죠. 그러고 다녀야 골반 안 떨어지고 허리 안 떨어지고 어깨 안 나가지 그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부락꼬부락 거리고 다니 멀쩡한 사람도 짐 다니면서 장갑 떠오면 꼬부락꼬부락 힘들어지거든요. 항상 혼자 해결하셔야 되고 누군가가 엄마를 옆에서 보듬어 주거나 챙겨주실 분이 없으세요. 엄마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항상 혼자서 다 해결해 가시는 모습이 참 안쓰러운데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지네 치울 줄 알아? 하지 마. 손에 치운 걸 좋아. 못 말리려고 나왔나 봐, 나한테. 네. 네.
상지 줘요. 박공항 청포도가 가운데 하나 더 파란색. 예. 오늘의 기도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것이 가져오거나 접시를. 떡은 그냥 받자. 이게 접시거든요. 또. 옥수랑 근데 씨 9만 얼마? 응, 내 거야. 여기 준비하는 거야. 골라잡아. 엄마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선안 가야 돼. 이거 엄마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목이 안 좋으니까 도라지. 잠 받으시고 제자가 빌어라라 가옵나니 눈에다가 눈물 일랑고 돌아다 주옵시고 울기증도 거두시고 기증도 거두시고 내 대신에 할머니 합수 받아서 도당에 돌아 신령님 저 합수 받으시고 이내 오늘 다 처음 본 듯 할아버지 나리러가 처지고 나리러가 없고 다 오고 많았거든요. 받은 만큼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어서 갈게요. 어디까지 그죠? 마음은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제 내가 신딸이 되면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제가 이런 걸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한 부분을 1년 동안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면들이 지금 좀 엄마한테 좀 많이 죄송해요. 이 나라의 신뢰성 전당하고 신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다 오늘 다 이렇게 오늘 대장장이들이 다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도 다 오늘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었던 거. 그리고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
엄마는 저희들한테만 계속 쏟아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게 엄마가 아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더라면 언니잖아. 우리 언니가 저렇게 산다면 우리 신가족, 신딸들이랑 또 추석도 오고 그리고 또 8월도 됐고 또 거기가 제 본향이에요. 태어나고 자라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서 들어간 곳인데 9년 걸렸네, 9년. 성씨 바꾸는데 7년 걸려. 할아버지 뼈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6년 걸려. 9년 돼서 조부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그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이건 뭐라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 그리고 기쁨. 정말 되게 뜻깊은 시간 그리고 같이 함께 해준 우리 또 신딸들 또 용기를 줘서 엄마 본향 문 열고 싶다 문 열고 싶다 했을 때 같이 함께 해준 그런 다 어떤 사람들의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 그런 기운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무당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리고 이제 내 가중에 내 업을 풀었으니까 이제 좀 더 당당하게 이제 다른 신도들의 업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도 고쳐주고 또 뭐지? 다리 하나 두개 좀 도와주세요. 약덩이 좀 주시고 살도 찌게 해주시고 살 좀 빠지게 해주시고 어? 살 좀 빠지게 해주시고 아 나 진짜 살 찌게 해줬으면 좋겠어. 세수만 땅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무거운 절벽에 올려서 거기서 밀어 떨인대요.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를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데를 왔을 때는 내 인생에 꼬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찾아오는 건데 그 꼬인 거를 같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 꼬여서 이제부터는 잘 될 수 있는지, 내 출발선이 어딘지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무당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무당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가서도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외로워서 여기를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떠들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 해결이 정말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서로 신뢰는 쌓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간절하게 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발맞춰 내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을 만나고 찾아다니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나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또 이 직업에 대한 애도 많고 나라는 사람도 인간이고 정이 있구나. 그냥 너 참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그냥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너 참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을 알게 된 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민 있거나 상담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응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흔쾌히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네. 그런 신당 같은 데 가서 점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신나했어요. 막 신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뭐 무조건 맹신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쁘다 하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뭐 어떤 데서는 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강요하는 데도 있었고, 근데 설아 선생님이 딱 저를 보시자마자 제가 그동안 아파했던 거를 탁 건드려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초면인데 막 눈물이 막 나니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동안 고생했다 막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과는 다르게 원래 왜 그렇잖아요. 막말로 뭐 그런 신당이나 뭐 무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사람들이 무섭고 뭐 그 선생님들 무섭고 그런데 저는 왜 심리 상담 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뭐 하시죠? 가라앉게 돼 있어. 뭐 하고 있어.
생각하면 고맙지 되게. 근데 본인들이 있어서 더 한번 이 악물고 뛸 수 있었고 또 이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안 갈 수 있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 우리 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긴 함께 밥 먹어줘서 고맙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고맙고 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옆에 같이 있어줘서 그게 고마워. 너무 짧은가?